사람 옷을 만들면 원단이 사이즈가 되게 애매한 사이즈로 남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강아지 옷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무대 패션 전공 민지영이라고 합니다. 제 브랜드 이름은 밍인데요. 제 성이랑 제가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랑 합쳐서 만든 브랜드 네임입니다. 졸업을 하고 유예를 한 상태에서 무대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운 좋게 이제 교수님이 캠퍼스타운이라는 사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상을 받아가지고 런칭까지 하게 됐습니다. 무대의상 쪽 분야가 취업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개척해 나가는 이제 개인 회사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애초에 일반 패션 브랜드보다는 무대의상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1인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자 창업을 결심하게 된 거죠.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 자체가 브랜드를 런칭하면서부터 어떻게 옷에 단가를 매기고 하는 강의가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창업에 관한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교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교수님들 모두 브랜드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셔서 브랜드 창업에 관련돼서는 어려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웠다 보니까 원단들이 강아지 피부에 친숙한 거를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요. 강아지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식물성 소재를 찾으려고 동대문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태워도 보고 실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패션 산업이 패스트 패션은 지향하고 있고 이제 리사이클링의 개념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사람 옷을 만들면 원단이 사이즈가 되게 애매한 사이즈로 남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강아지 옷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관련된 공모전이나 저처럼 캠퍼스타운 사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자주 해보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결과물로 말해주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양하고 세밀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 가장 중요한데 면접을 잘 보셔야 돼요. 면접을 나를 안 뽑으면 너희가 손해를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브랜드 만드는데 정말 힘이 돼 주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주말에도 맨날 전화해 주시고 브랜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경험도 알려주시고 공장도 데려가 주시고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서포트하는 후배도 한 명이 있어요. 그 후배가 운전을 할줄 알아가지고 저를 막 데려다 주고 막 아무튼 엄청난 서포트를 해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좀 로고라든지 이런 게좀 친숙하고 귀여울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또저 이렇게 같이 일하는 후배가 또 일러스트를 너무 잘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친숙하고 귀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워디즈에는 시밀러 룩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봤던 만큼 원단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강아지 피부에도 물론 너무 좋고 사람 피부에도 좋은 아주 질 좋은 원단들로 최고의 단가를 뽑아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워디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따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일단 다 읽어보시고 이 제품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꼭 사야만 해라는 어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사진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효과적으로 되게 이쁘게 찍는 것이 꿀팁입니다. 서경대학교 안에 무대 패션 전공에서 운영하는 무대의상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무대의상 연구소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패션쇼 말고 연극이나 뮤지컬에 이제 쓸수 있는 드레스나 아니면 특수의상 같은 거를
렌탈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주된 업무가 학교랑 이제 공연예술업계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받아오면은 후배들이 일을 배우고 저렴한 가격으로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예술가분들 지원 사업이 되기도 하고 또 학교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패션이라는 전공이 무대 예상과 패션 디자인 두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인재를 형성해 나가는 학과이거든요. 저도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제 룩북에는 무대 예상에만 치중된 드레스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패션 디자인 쪽에 있는 요소들을 가미해서 무대 예상인데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안톤 체홉의 세자매라는 극에서 영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브랜드가 처음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단계이고 시즌별로 하나씩은 꼭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쯤 나올 예정이니 뭐 약간 한국적인 미를 넣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업무가 모두 이제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후배들은 일을 배울 수 있고 저는 브랜딩 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수님들한테 노하우를 얻고 하는 이제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후배님들이 제 브랜드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브랜드가 많이 커지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여러 세미나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비단 창업뿐만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으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되게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